어떤 글씨든지 답할 수 있죠. 손으로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머리 모형을 하나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정성껏 새기고 세심하게 가위질하며 시간을 쌓아온 삶. 우리는 그들을 장인이라 부릅니다. 제주의 원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가게. 이곳을 수십 년 지켜온 수제 도장 장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가 중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고등학교 들어가는 기간에 기술을 배웠으니까 한 18, 19 뭐 그 정도 됐죠. 40년 정도 됐나요? 예전에는 한참 아파트를 진다든가 뭐 이럴 때라든가 그러면은 좀 많이들 새겼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도장이 기본이었으니까 바쁠 때는 몇백 개씩도 받고 목도장을, 나무도장을. 그때는 좋았죠,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은 또 하향지라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도장이 예전처럼 많이 쓰는 목적이 없어가지고 좀 기념으로 부부가 기념으로 새기고 싶다 해가지고 부부 세트 도장을 하나 이제 수작업으로 요즘 수작업하는 데가 극히 드무니까 그런 부부가 와서 파가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탯줄 도장 이제 우리 자녀에게 기념으로 자기의 탯줄을 엄마와 아기가 연결했던 그 탯줄로 도장을 파는 그런 이제 어머님도 계시고 그런 요즘은 좀 특이한 도장들을 많이 선호하는 판입니다. 그래 좀 장점은 네. 제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갈 때는 어머님이 어벙 학교 교실에 내려주고 끝나면은 형님이 집에 갈 때 또 어버근에 집에 오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나는 또 장애고 또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또 그렇게 친구들에게 의존하면서 다닐 거냐 아니면 그냥 일찍 기술을 배울 거냐 생각을 혼자 했죠. 부모님들은 세탁소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그만두고 직장 뵙자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동네 도장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장 기술을 뵙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도장 기술을 배운 박효민 장인 타고난 손재주와 경제 성장에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기능대회 메달을 탈 만큼 기술을 인정받았죠. 가정을 일구고 나눔과 봉사하며 살아온 충만한 삶 도장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인조도장이 플라스틱 종류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네. 물소불 재료가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이게 백수라고 해 하얀 물소불인데 이게 가장 고급 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집에서는 최고로 이제 좋은 재료. 특별한 것은 이제 도안을 하는데 이제 글씨를 하도 이제 오래 하니까 딱 도장을 이름을 딱 보면 어떻게 새겨야 되겠다 하는 게 머릿속에 싹싹 그려져 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도안 없이 바로 새길 수 있죠. 뭐 그럼 저희 타임라인 한 번만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타임라인? 예, 뭐 만들어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직진. 40년 내공 장인에겐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은데요. 타임라인. 와, 역시나 멋진 글씨가 단숨에 완성됐습니다. 나에게 도장이라는 뭐 동반자나 반려자나 인생이다. 나랑 같이 갔었고 이 칼이라든가 모든 게 나랑 함께 갔었으니까 동반자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이다. 나랑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눈이 안 좋아서 돋보기 쓰고 있고 돋보기 써도 희미하게 보인다든가 도무지 내 눈에서는 도장을 팔 수 없다 이렇게 할 때까지 씁쓸하지만은 왜냐면 또 장애는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천직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어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림읍 한림리 이곳에 60년 넘게 가위질을 해온 팔순의 이발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14살, 15살부터 했나? 그때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남들은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고등학교는 못 가고 아버지가 기술 배우는 거 어떠느냐. 우리 졸업할 때 담임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어.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은 기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 우리 주인 아저씨가 면허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까지 다섯 사람 봤나 하면서 아, 네 사람 봤구나. 네 사람이 봤는데 나 혼자 합격했어. 옛날에는 두 달, 석 달 이렇게 막 길렀다가 8월 추석에 한꺼번에 하려고 막 몰리거든. 몰리면 두세 시까지는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고 매일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목욕탕 자주 가지. 그러니까 소음진 좀 뜸해지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 뜸해져. 힘들어. 그래도 성실하게 그 꾸준히 옛날부터 아주 오래 옛날부터 이발을 했었거든요. 예, 꾸준히 그 동네에서 이발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겁니다. 아, 그 성실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보고 신부님 강론이나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날이면 꼬박꼬박 올라가 힘들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해주고 나오면은 이제 몸이 좀 거푸해지고 이제 기분도 좋아지니까 업돼가지고 다음 주날 일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빚이 한 50년 이상 된 건데 이 빚이 옛날에는 그 머리 장발하고 불고대로 하고 그랬지만 고대 안을 때는 긴 머리 그 곱슬 머리들 막 길게 한 머리를 이걸로 드라이하면서 싹싹 폈어. 이거 드라이할 때 쓰는 파마 머리 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잘 보관하셨네요. 이게 30~40년 이상 된 거야. 이건 못 버리시고 계속. 보물. 자식들은 지금도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안 오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같이 이제 일 잘해주는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 손님들이. 그래서 늘 당구 손님 생각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혼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살아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도 같고 내가 이용사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이나 하나 마찬가지로 그냥 하다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그런 게 몸이 배이면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눈 어둡고 손 털고 이렇게 남한테 이제 못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 하여튼 살아가는 게 근본이지.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새겨온 시간, 어떤 이의 삶의 한순간을 피어나게 한 시간, 아름다운 장인의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